우와. 이런 햄버거는 처음 봐요. 프롬도에선 1등 햄버거밖에 안 먹어봤는데. 윤주 오빠가 서울에서 2등 햄버거 먹어봤다고 진짜 자랑했는데 나도 자랑해야지. 천천히 조금씩 먹어. 차야겠다. 천천히 먹으라니까. 봄아, 너 내가 푸른도에서 제일 똑똑한 삼촌인 거 알지? 에이즈는 말이야, 손을 잡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그래도 전혀 전염되는 병이 아니야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옮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돼. 남 걱정을 왜 해? 나만 떳떳하면 되지. 괜찮아, 너만 생각해. 남 말고 너만.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말이야, 이기적으로. 이기적인 게 뭐예요? 바보같이, 등신같이 맨날 당하고 다 퍼주고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. 그런 바보는 니네 엄마 하나도 충분해. 너까지 왜 닮아 그걸? 우리 엄마가 바보라고요? 아니야, 삼촌이 잠깐 흥분했나 보다. 니네 엄마 바보 아니야. 너무 착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, 봄이 엄마. 봄이가 그런 엄마를 쏙 닮았네. 먹어. 우리 엄마는 아빠 닮았다 그랬는데. 우리 엄마는요, 저거 똥은 진짜 똥망쳐. 너 그렇게 정 많고 학교 빠져서 어떡하려고 그래? 니네 아빠를 닮아서 그래, 니네 아빠를. 그랬어요, 우리 엄마가. 접대 잘 때. 여. 봄이 하루만 더 있다 보낼게. 내가 유람선도 타고 싶다 그러고 백화점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만 더 데리고 있다가 보니까. 네가 왜 봄이를 데리고 있어?
민기석? 보미 엄마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, 보미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, 네가 왜 보미를 데리고 있어? 정신 좀 바꿔줘. 거기 어디야? 내가 지금 당장 보미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 어디? 정신이 바꾸라고. 거기 어디야 이 새끼야? 서울이야. 빨리 영신이 바꿔. 서울? 영신이 바꾸라고! 서울. 알았어. 지금 바로 날라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. 나 민기서야. 지금 당장 최석현 팀장 서울 아파트 동호수사 알아봐. 지금 애미한테 한 말 석현이한테 절대 하면 안 돼, 응? 어떻게 그래요, 어머니? 석현이하고 너 끝장내고 싶어 그래? 끝장낼래, 여기서? 너 애 못 낳는다고 내치진 않을 거니까, 애미가. 입담으로 석현이랑 끝장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, 응? 내가 먼저 네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. 야, 민기서. 뭐하는 짓이야? 비켜.
뭐 하는 짓이야 이게? 비켜 이 새끼야. 너 지금 심하게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? 넌 뭐야? 영신이랑 봄이 너한테 뭐야? 그런 놈 뭔데? 봄이한테, 봄이 엄마한테 네가 뭔지 제대로 똑바로 얘기하면 봄이 네 옆에 놓고 갈게. 너 뭐야? 너 보미한테 뭐야? 아빠. 아빠.